발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저희들이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기억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저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마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8일 진리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같이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신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I'm not afraid.
바지신 넣어서 더 신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다음으로 찬양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같이 찬양을 나눕시다.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다음으로 찬양하실 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한다고 고백하며 같이 찬양을 나눕시다. 같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예배의 자리인 이곳과 더 나아가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셔서 강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을 성령의 힘으로 이겨내게 하시며 그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죽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으며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KYM을 돕는 많은 손길들에게 복 주시옵고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KYM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KYM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각 셀별로 온라인 셀 모임을 갖습니다. 모두 셀 모임에서 함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셀 모임에 참석한 학생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예배 후 즐거운 2부 순서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하멜영 사모님, 헌금 기도는 윤샤론 자매님입니다. 이 시간 한간호 목사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는 거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죠.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먼저 광고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우리 주변에서 누가 떠올려지는지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도록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Instead of mailing everyone my vacation photos, I'm saving a ton of time by posting them to my wall. Ooh, I like that one. It's so quick. It's just like my car insurance. I save 15% in just 15 minutes. I saved more than that in half the time. I'd unfriend you. That's not how it works. That's not how any of this works. 예, 영상을 보고 돌아왔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가족 중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좀 힘들어서 그런 분들을 도와준 적이 있나요? 그들의 그 기술적인 문제, 스킬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했던 적 여러분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가족에게 잘 모른다고 물어보면 유튜브 좀 봐봐.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유튜브가 무엇인지 설명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짜증나기도 하죠. 매일 우리는 할머니에게 카톡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거나 또 카톡 안에 있는 그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려야 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사람의 필요에 따라 우리는 도와야 할 때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은 도와준 적이 있으신가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받는 적이 훨씬 많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모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좀 마음을 너그럽게 관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바쁘거나 짜증이 나거나 피곤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영상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죠. 자,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Yeah,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못한 때를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던 그때를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두 개 다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하지만 더 절실한 건 사실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모습이 정말 절실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움이 필요한 나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 일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성급함이나 불편함, 혐오감 또는 의심으로 대하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보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목사님은 사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 있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예수님의 그 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마치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소리를 지르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본 동영상 생각나시나요? 바디메오는 도움을 청하기는 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바디메오는 그저 또 다른 거지였고요. 그들의 도움이나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던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바디메오는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도움을 받기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입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려고 아주 바쁘게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어떤 여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길 가는 것에 방해를 받고 맙니다. 그 여인의 성별과 질병 때문에 이 여자는
예수님의 시간이나 관심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자기 본인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님께 말을 하지 않고 대신에 예수님의 옷의 그 끝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 여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도움을 받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딸이라고 불렀고 그 여인의 필요를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설명하셨는데요. 이 비유에 대해서 그분은 양과 염소라는 두 동물을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벌써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읽기 전에 이 동물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염소는요. 꽤 독립적입니다. 인디펜던트하다는 거죠. 무리의 일원이라고 할지라도 종종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염소들은 자신의 그 친구들보다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걱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반면에 양은 모든 무리 속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항상 함께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 이것을 명심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긴데 잘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사람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것을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염소는요. 불의한 염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염소였죠. 어쩌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바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영상같이
이건 어린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는 대신에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청한 사람들을 언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의로운 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달려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자신을 무리의 일부로 여기고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근처에 있는 다른 양에 대해서 걱정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양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눈을 뜨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그 농장의 동물들이 서로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모범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 때문에 거절되고 잊혀지고 경멸되고 또 무시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돌보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도 여러분도 똑같이 하기를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을 연구할 때에 다른 사람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방법과 또 그렇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그건 우리의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행동만 하거나 또 사람들의 필요사항을 충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비유에서 양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알아차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잘 사랑하라고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서 사랑할 때 우리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돌볼 때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 나는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은 돈이 없어요. 나는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부요하거나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목사님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마음이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우정이든 그것이 스킬이든 그것이 기술이든 예수님은 우리가 희생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기꺼이 바칠 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신 거죠. 나를 포함한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사랑받고 하나님께 똑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이 필요한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식당에서 어린 소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맹인이나 병자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정말 실질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어와 그 아픈 여인의 필요를 알아차린 것처럼 우리가 필요를 알아차리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These two students are showing how kindness can go a very long way. The best day of my entire life was basically. That is Michael Todd, a freshman at MLK Prep in Memphis, Tennessee. The two seen here, Christopher Graham and Antoine Garrett, made Todd's day. Michael was getting made fun of for 3 straight weeks at his new school. I've been bullied my entire life. He would wear the same clothes every day, and students at MLK Prep would mock him for it. That's right, bullied for wearing the same clothes to school each day. Seen in this video, Graham and Garrett gave him a quantitative gift: shoes, shirts, and much more. He wasn't smiling or anything, and I was like, I think this is going to make you smile. We're in the same third period, and I apologize for laughing at you, and I want to give you something to make it up, Graham said. According to WPXI, people from states away have seen the video and want to send Todd clothes. 네, 이 소년들은 누군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종종 도움이 아니라 그 사회에 의해서, 그룹에 의해서 거절되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무시당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섣부른 판단을 받거나 스스로 알아서 살도록 방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으시다면, 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Love people who are in need.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우리가 섣부른 판단으로 거절하거나 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거나 먼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대하듯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필요가 뭔지 알아보고 정말 내가 해줄 수 있는 그 필요의 채움이라면 내가 기꺼이 시간이든 내 기술이든 어쩌면 내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케어임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I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attend Sunday service. God, please use our offering for your kingdom and for your glory, Lord God. Please use us for your kingdom and your glory, Lord God. Use us as a vessel to spread your blessings, spread your word, Lord God. God, I pray, Lord, during coronavirus, that you just keep us safe, Lord, and that we never forget who you are and what you have been doing for us so far. In Jesus' name I pray, amen. 예, 벌써 11월 하고도 두 번째 주네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계속 흘러가는 게 바로 시간이죠. 여러분, 하루하루 삶,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길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붙들